두튜비. 아우, 배달 오지게 안 오네. 아, 배고파 죽겠다. 뭐야, 밥 아직도 안 왔어? 전화해봐. 나 이런 거 전화 못해. 그냥 기다리지 뭐. 바보니? 내가 도와줄게. 전화 걸어봐. 네가? 걔가? 안 되겠네.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? 여기 아파트인데요. 주문한 지 꽤 됐는데 언제 도착하나 해서요. 네, 출발했어요. 출발했다는데? 지금부터 내 말 그대로 따라해. 언제요? 언제요? 그 아까 전에. 아까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? 아까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? 아니,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. 정확히 언제 출발했어요? 정확히 언제 출발했어요? 10분 전에요. 우리가 배달을 주문한 건 2시 20분경. 가게 위치와 우리 집의 거리는 약 813m. 성인 기준 9분, 오토바이로 3분 컷. 그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총 4개를 감안해도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만? 아니, 그게 아니라. 그럼 바뀌세요? 그럼 바뀌세요? 죄송합니다. 지금 출발하는데 서비스로 콜라. 군만두. 군만두랑 고춧가루 그리고 단무지 많이요. 네, 다 갖다 드릴게요. 두부야, 너 그만, 진짜 최고야. 그만, 완전. 그만. 그만. 아, 잘 먹었다. 까똑. 아, 난 죽었다. 진정해. 떠보는 거일 수도 있잖아. 두부야, 이번에도 나 좀 도와줘. 뭐 줄 건데? 야, 넌 이 상황에서 잘게. 네가 좋아하는 개껌 사줄게. 이 거래 받아들이지.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.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? 작전은 이걸로 전달한다. 이걸로 통화하는 거야? 지금부터 작전 설명할게. 어떡해, 언니 왔어. 자, 지금부터 집중해. 내 목소리 잘 들리지? 어, 들려. 당황하지 말고 여유롭게 행동하는 거야. 야, 너 죽을래? 어, 언니 왔네. 언니 왔네? 이게 죽을라고.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. 야, 누가 내 옷 입을 해? 어떤 옷인지 정확하게 말 안 했어. 이건 떠보는 거야. 무슨 옷? 난 잘 모르겠는데. 흰색 블라우스, 립스틱 자국. 뭔데? 아, 맞다, 언니. 엄마한테 들었는데 다음 주에 외박한다며? 엄마한테 들었는데 다음 주 외박한다며? 그게 여기서 왜 나와? 그게 뭐? 웃어.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알고 있는 듯이 웃어. 여자들끼리 파자마 파티 하는 거거든? 여자? 여자? 그래, 여자. 웃어. 박수. 내가 거짓말하고 남자랑 놀 거라고 생각하니? 딱히 그런 건 아닌데. 딱히 그런 건 아닌데. 아닌데 뭘. 웃어. 야,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증거 있어? 증거 없으면 함부로 추측하지 마. 좋아, 집중해. 마무리다. 됐고, 네가 망친 내 옷 어쩔 거야? 증거 있어? 증거 있어? 어? 언니가 언니 입으로 말했잖아. 증거 없으면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고. 네 옷에 묻은 립스틱이 내 거라는 증거 있어? 있다면 가져와봐. 용서의 의미로 108배하고 너님이 너님 몰래 쓰는 내 샤넬 향수 통째로 갖다 바칠게. 그게 아니라면 발 닦고 잠이나 자시지. 내로남불 오지는 비염충아. 후. 좋았어.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. 응? 저건 내가 가장 아끼는 개껌? 알겠어. 내가 오해했어. 그냥 없던 일로 하자. 알겠지? 어? 어, 맛있어. 야, 야, 맛 씹냐? 씹는 맛이 좋네. 씹는 맛이 좋네. 너, 돌았냐? 아, 됐다. 너랑 싸우기 싫어. 넌 뒤졌어. 두부야, 이거 맞아? 아, 오랜만에 입에서 욕 나오게 한다. 응? 어우, 냄새. 어우, 냄새. 넌 진짜 뒤졌어. 오늘 몇 대 맞을래? 한 10대? 오, 짜다. 짜다. 오케이, 100대 당첨. 아, 행복해. 아, 행복해. 동생님, 쳐 맞읍시다. 일로 오세요. 어, 언니, 아, 그게 아니라 언니, 두부야. 두부야.
아, 씨. 듀튜비.